그런 인사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건설회사가 하나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 친정이죠. 이랜드 건설이에요. 3년여를 제 인생을 바쳤던 정말 그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랜드 건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랜드 건설이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건설 업계에 좀 계신 분들은 건설이 어떤 공사를 하냐?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랜드 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얼마나 매력적이고 도전해볼 만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장까지 가서 제가 직접 취재까지 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채용 공고와 주요 포지션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부터 설명드려야 되겠죠. 요번 채용은요, 신입 채용은 아니고 경력 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력에 있어서 가장 이 회사가 원하는 급은 주인급, 2, 3년 차 경력이 있는, 건설 회사의 경험 정도는 있지만 주도적으로 공사를 해봤거나 이렇지는 못한, 그래서 뭔가 이제는 진짜 내 주도적으로 건설인으로서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그런 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 신입은요, ESI에서 별도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객분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랜드 건설이 이번에 진행한 채용 공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직무로 진행을 한다 그래요. 건축, 공무,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래서 건축 안에는요, 공사관리, 공정관리, 공사계획, 설계, 시공, VE가 있고요, 공무는 원가관리, 기성관리, 민원관리, 대관업무, 감리 및 협력업체 관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자사 보유부지 분양 임대와 신규 부지 매입 및 지주 공동개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이미 서류 접수 시작했다고 하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건설은 여러분 꼭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랜드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주잔고가 마르지 않아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이래도 내부 수주잔고가 이미 확보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외부 공사보다 내부 공사에 중점을 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랜드 건설만의 공법, 일하는 방식, 인재 육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부에 있는 것들을 우선 개발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성장하는 비율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 순위도 300위권에 있다가 지금 벌써 100위대로 진입을 했어요. 아마 수년 내에 100위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잘 펼쳐가고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랜드 입사하신 경력자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대체 이랜드가 왜 있는지, 그리고 이랜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급습해서 여러분 입장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건설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만한 그런 위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랜드 건설 마곡 R&D 센터의 현장 소장 최영기입니다. 여기 혹시 뭐 특별한 기술이 도입되는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마곡 현장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안녕하세요. 마곡의 설계 팀장이 계십니다. 설계 특별히 좀 중점을 두었던 게 있다면, 또 예정에 없던 인터뷰긴 한데. 네, 저희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초에 어떤 정도 어떤 기능이 화장실 좀 공기와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공법으로 고민을 하고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 기술자라고 하면 프라이드를 갖고 이 현장에서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가까이서? 네, 한번 내려가 보셔야 되는데. 네. 여기 현장에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저희가 마곡 현장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개발하는 거, 여기 전체 반경을 5,000평으로 제가 전임 인사 책임자로서 이랜드 건설의 최대 이 강점이 뭐냐라는 걸 직원 입장에서 하나를 꼽자면요, 빠른 성장입니다. 엄청 빨리 성장해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요. 40대 초반이 연면적 7만 평이 넘는 현장에 현장 소장을 하고 있다?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공무팀장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어지겠어요? 그냥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맞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랜드 나름의 인재 육성 전략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인사 책임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빨리 성장하신 진짜 그 열매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1분 이내로. 공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규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출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37살 37인데 공무팀장, 공사팀장 같다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조금 빠른 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몇 년 차죠? 9년 차. 10년도 안 돼서 한계 현장에 팀장으로 쉽지 않을 텐데. 야, 회사에서 아무래도 기회를 좀 많이 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없어서 막 시키는 거 아니에요? 동기들이 다 같은 급인가요? 네, 다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팀장하고 있어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누가 또 그런 인사 제도를 멋있게 만들어놨을까요? 아, 옆에 계신 것 같은데요? 장생님 분 맞죠? 아, 진짜 아니 편집해 주십시오. 큰 공사 현장에 부위 전략을 6년차가 됐다고요? 네, 그런데 그게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제시를 하고 그걸 구조 설계사랑 건축 설계사랑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도 또 자체적으로 기술팀이 있으니까요. 같이 협의하고 무너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니까요. 아이디어와 전략을 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정말 좋다. 좀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정직하게 일하는 거. 아니 뭐 안 그런 건설에서 뭐 있어요? 돈 빼먹는 법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시를 하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주는 정도가 책을 선물하던가 케이크 선물을 하는데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아예 없고요. 회사는 이제 그런 게 없이 정직하게 힘들더라도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부심이 좀 업계 관례라는 게 옳은 건 아니니까요. 항상 지금 그것을 원치 않는 저희 세대의 직원들도 사실 있고요. 다른 회사의 동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퇴사를 했던 사유가 가자마자 이제 배운 게 상품권 전달하고 와라. 이거에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제 엔지니어로 꿈을 펼치러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회식 문화 때문에 학을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설이면 뭐 말술로 그냥 이렇게 들이부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채용 부분도 현장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젊은 분들 면담 드릴 때 제가 사실 물어보는 부분들이 저희 회사는 회식이 점심 때 맛있는 거 먹고 저녁 퇴근 이후에 술 마시기 이런 문화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 좀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술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네.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회식을 되게 즐거워하는 분들은 안 오시는 걸로. 사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카메라 좀 보고 1분 이내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랜드 건설에서 지금 인테리어 자재 구매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 차장입니다. 원래 전공이 건축하셨잖아요. 어쩌다가 지금 인테리어랑 구매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이랜드가 어떤 테마 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테마 도시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의식주 휴미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라서 저희 이제 건설의 영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시키게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 시공 쪽으로 지원을 해서 입사를 했거든요. 경력직으로 입사하면 그런 강점을 알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됐고 만약에 제가 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고 그게 제 강점이 받쳐준다면 이 회사는 다양하게 저를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사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나요? 안 넘어가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는 꿈꿀 수 없는 큰 역할을 드리기도 하는 게 저희 이랜드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어떤 시공 기술자로서의 이렇게 성장을 원한다면 꼭 한 번은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께 이랜드 건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라고 리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 자체 거부감 있으신 분들 있죠? 사업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서의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기존 건설의 안 좋은 관행, 제가 안 좋은 관행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 좋은 관행이 익숙하고 편안한 건 절대 오지 마세요. 요즘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진짜 없을까요? 정말 이런 관행 속에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현타 있으셨던 분들 이랜드 건설에 오셔서 정말 그게 없기를 바라는 분들과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연히 이런 분들은 없어야겠지만 현장이 아닌 사무실을 좋아하시는 분들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책임자가 현장 가서 맨날 카이바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분들과 같이 공사했다고요? 건설 관련 책임자가 그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DNA고 문화예요. 이랜드 건설에서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문화, 공법, 개발 프로세스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하고 이런 어려움은 있었어. 하지만 굴하지 않아요. 이랜드의 저력은 전 여기서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보세요. 면접왕이 형 굴하지 않잖아. 얼마나 욕 많이 먹습니까? 광고도 안 받아. 아 이거 광고구나. 이게 내가 어디서 배웠겠어. 여기서 배웠어요.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이 회사는요 정말 미래가 있고 성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물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도전하길 원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커리어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빠른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 관행을 깨고 새로운 건설을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Yeah.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